잘한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일준입니다. 1996년 5월 9일 AP형 축구 보기, 노래 듣기, 영화 보기 내셔널 지오그래픽 너튜브 보기 둥글둥글 반전 매력 수줍음. 안녕하세요. 배우 이일준입니다. 해리포터 때문이다. 저는 해리포터를 어릴 적에 보면서 정말 마법사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저게 배우들의 연기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장면이구나, 영화이구나 하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리포터 영화를 보면서 배우의 꿈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역할은 아무래도 유태훈이다. 일단 모든 작품을 통틀어서 다 그렇지만 저와 정말 반대되는 성격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더 섬세하게 접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힘든 점도 많았고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나의 롤 모델은 이병헌 선배다. 이병헌 선배님의 연기를 보면서 항상 그 인물이 어떻게 하면 더 관객들에게, 시청자들에게 표현이 될지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병헌 선배를 존경합니다.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역할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역할이다. 제 성격 자체가 되게 내성적이고 그런데 상처 있는 어떤 한 인물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겨내는 그런 역할을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같이 연기를 해보고 싶은 배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존경하는 이병헌 선배님이랑 언젠가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은 평범한 외모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잘생긴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밉게 생긴 것 같지도 않은데 시청자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저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실 요즘 좀 상황이 좋지 않은 탓에 밖에 나가지 않아서 이제 외부의 반응이 이제 뭐 피부에 와닿진 않는데 각종 SNS에서 태그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인스타 팔로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번에 25만 명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정말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먼 미래까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확신은 못하겠지만 평생 연기할 수 있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근데 다들 힘드시고 지치시겠지만 언제나 웃음 잃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신강님 너무나 좋아해 주시고 유태훈 좋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작품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팬분들께서 사랑해 주시는 만큼, 관심을 주시는 만큼 거기에 걸맞는 배우 이일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